자, 빨리빨리 서두릅시다. 됐고. 여기 설정 복사해서, 여기 때려 붙이고. 다음에 여기, 계획서. 시체 화장, 전부 다. 아, 태워버리죠. 호프집이 호프, 그 호프인가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원자재 이게 있잖아요. 호비 원래 영어로 하면 호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호프가 아이씨, 호프가 이 호프하고 프가 뭐더라? 뭐 가게인가 그거하고 뭐 조합으로 알고 있는데 아 기억 안 나. 아 몰라. 내 뭔 그런 걸 물어봐 귀찮게. 아, 그래 그런 게 있어. 아, 그런 게 있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창고 확장했고 창고를 대대적으로 한번 확장했고. 이제 더 크게 벌자고. 아 귀찮아 좋은 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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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아, 빠르게 빠르게 파이팅 넘치게 빠르게. 야 아직 건설 안 된 게 한참인데. 나머지 아들 다 어디 갔대? 아 저거 옮기고 있어. 힘들게 사네요. 뭐 옮기고 있는 거지? 아, 권총! 아, 여기 있는 거 다 옮기라 그랬지? 자, 은도 옮기고. 초콜릿 하나 있다. 이거 누구 주지? 무기 상선 패스. 야, 이번에 무기가 상당히 많다. 자 다음 때까지 또 음식을 2,000개 벌어야 되고 인간 가죽도 좀 많이 벌면 좋고. 야, 일단은 음식만 한 2,000개 만들어 놓은데 음식 생산 라인을 늘릴까? 못 늘리네. 일시킨 상사 비행의 말. 어, 힘들게 사네. 미니건이요? 미니건? 아 미니건 나중에. 일단은 중기관총 하나 달아놨거든 여기. 어 중기관총 하나 달아놨습니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싸움 구경. 하... 싸움 구경은 좋은데 귀찮아 이게. 그니까 후속하기가 귀찮아. 일단 이거 다 팔고. What? 이제는 그냥 튕기네. 자 봐봐요. 쓸데없는 치트지 다시 말라 그래. 튕기잖아. 어 튕기잖아 지금. 어 지금 그니까 쓸데없는 짓 다시 말라 그럽니까. 그냥 하면 돼,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모드가 많기 때문에, 어, 잘못하면 터져요, 지금. 어, 게임이 당장 터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장을 여러분 10분 단위로 하자 그래. 알겠죠? 어, 10분 단위로. 어, 저장을 10분 단위로 하자고. 일단 저장. 어, 저장을 무조건 10분 단위로 하는 걸로. 어제보다 더 튕기네요, 지금. 싸움 구역은 자꾸 쓰지 말자고. 진짜 하다가 한 번씩 해야 돼. 한 번씩 아예 습격을 하든지. 터져도 뭐 복구하는 30초도 안 걸리니까. 껐다 켜는데 빨리빨리 켜지고 빨리빨리 꺼지니까 뭐 상관없죠. 근데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 빨리빨리 하잖아. 빨리빨리. 일단은 생존 권총. 야는 뭐 끼고 있지. 플라스틱 단도 말고 좋은 거. 이게 그러니까 옵션이야 옵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장렬자의 건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그런 것처럼 조총을 다 들까? 일단 조총을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것도 모드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깔린 모드가 10개가 넘어요. 당연히 지금 튕겨도 이상할 게 없어요. 튕겨야 정상일 정도야. 자 기관총 그 다음에 도끼 어 뭐 그런 겁니다. 질수 딱 버리고. 이건 뭐야. 야 왜 게임 보호막 끼고 있지. 싸움꾼의 원거리 장비. 이거는 좋은 단도가 있다. 어, 단도 껴주고. 야는 무기 뭐 끼고 있지.
생존 권총. 아, 생존 소총. 템을 맞추자고. 이런 구닥다리 무기 같은 거 말고. 됐어. 어, 창고가 또 가득 찼네요. 이따가 한 번 더 거래한 다음에 창고를 또 늘립시다. 뭐 괜찮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만. 여기다가 아군 한 개를 더 늘리고. 장총이 저거예요. 저게 장총이야. 폭염이네. 또 폭염까지 덮치냐? 코뿔소고기. 코뿔소를 본 적이 없는데 코뿔소고기가 있네. 샷건 우수이네. 산탄총 우수. 산탄총 착용. 아 야는 아, 접근전이구나. 자 산탄총 조공할이네. 내가 캐릭터 싸움군인가? 아니지. 자 장공 들고. 야 템 많다 이거. 빨리 갖다 버리든지 해야지. 여기에 무기 우류까지 던져놓자 그냥. 어, 여기다 그냥 무기 우류까지 던져놓자. 너무 많아. 팔아야 될게. 자 됐고. 이거 그냥 중요 순위로 저기 그냥 잘 보이게 얹어놓는 걸로. 어, 바깥쪽에서 어, 또 엄청 들고 옵니다. 백골대가 여기 뭐 난리 났네 여기를. 진짜 볼만하다. 지옥이야 지옥 그냥. 죽음 죽음 죽음. 시체만 한 8개 있나? 어, 진짜 여기 볼만하네요. 지옥인데 지옥 그냥. 기분이 좋지 않음. 시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역시나 썩어가는 시체 목격. 다 죽었잖아 근데. 자 바닥에서 파란 양탕자 쫙 깔아주고. 자 밖으로 밖으로 운바. 거기에다가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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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철 의료침대를 딱 던져주면은 완료. 보호를 제공한다. 보호를 제공한다. 야 여자야. 이분 여자시랍니다 여러분. 여자라네요. 아주 훌륭한. 하, 이 쓸모없는데. 전투캐릭이잖아. 아 전투캐 필요없는데. 아, 천하에 쓸모없는 캐릭터가 전투캐릭이야. 또 습격 한번 받을테니까 전부 다 느낌표를 옮기고. 역시나 오셨군. 5명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봅니다. 야 이게 느림보 이거 심각한데. 와우 와우 뛰어라. 추적자들이 쫓아온다. 뼈와 살을 분리해주고. 중기관총한테 맞으면 가는거야 그냥. 아, 중기관총이 많이 아파. 자 바깥쪽 그 뭐냐 복귀하러 갑시다. 밖에 불 붙었네요. 젠장. 비어 내려라! BM족 전마 생포해서 데리고 가. 나중에 쓰자고. 자, 상황 해제, 움직여. 와, 베이스에 아주 그냥 템이 넘치는구만. 해체, 인용 만들어 던지고. 빠르게
분류. 창고가 많으니 물류 포화 상태는 안 오네. 음식 8인분 간단한 음식 계속 만들고 보자. 거주민 침대 필요. 아, 침대도 없다. 침대도 없어. 그러면은 또 밀어야겠네요. 일단 채광, 여기 채광하고 여기를 숙소로 쓰자고. 숙소로 쓰겠습니다. 음식이야. 자, 빨리 더 빨리. 자, BM 조카가 채광하고 다음에 침대는 저기서 만들어주는 걸로. 지금 이 상자 안에 지금 이 창고를 꽈득 채울 만한 템들이 들어있거든요. 진짜 많습니다. 이 안에 지금 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자, 새로 만들 지역을 대충 해주고. 자, 옮겨 빠르게 가자. 빠르게 보자. 600 정도 캤으니까 생산 전기료 하나만. 아, 전기료 돼있지 않나? 자, 됐고. 이 상태에서 천 쪼가리가 좀 있나? 파랑색 양탈자를 일단 깔고. 자, 바다. 저기는 나무바닥을 좀 깔고. 가구, 건물, 강철문 하나, 둘, 셋. 그리고 가구는 강철 침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움직여. 지금 바깥쪽으로 나간 아들 있나? 자원구하러 갔구나. 질병? 약 주고 포섭. 연구요? 연구는 벌써 다 했어요. 연구는 다 했습니다. 연구는 처음 시작하고 빠르게 다 했어요. 아, 빠르게 달렸죠. 파이팅 넘치게 달렸지. 야들, 이거 다 언제 치운대? 빨리 이 안에 지우. 저거 백골은 못 지우나 저거? 백골도 들고 와서 저거 구워버리면 되지 않나? 자, 천조가 133개 충분히 되지. 자, 빨리 더 빨리. 됐네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자, 이거 두기 밖으로. 고급편 전등 여기 한 개. 문 다 달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이어주고. 이 안에도 지금 악마 가닥이 크고 있는 거 맞지? 더 설치하고 싶지만 일단 패스. 어? 허허. 뭐지 지금? 뭔가 많이 먹는 건가? 아니, 지금 모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니까. 지금 또 모두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켜지기는 또 억수로 잘 켜져요. 지금 대충 읽어보니까 모두 충돌로 인해서 종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면 안 되는 짓이 있나봐.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을 하니까 지금 튕기는 것 같거든요. 게임 자체를 이거 껐다 킨거야 지금. 게임 자체를 이거 껐다 킨겁니다. 그니까 10분마다 저장해야 된다 그랬잖아 내가. 지금 딱 10분째거든요 저장한지. 10분마다 한 번씩 튕기는 걸로서는 한 여러분 10분마다 카운트 해갖고 무조건 저장하라 그러세요. 여러분이 저장하자라 안 해갖고 지금 튕긴거야. 저장을 하라 그래. 10분마다 저장하라 원하면은 튕깁니다. 자, 신속하게 움직이고. 화산 겨울 이게 문제인가? 그러니까 몇 가지 엎친 데 덮친 겨울 해가 이게 튕기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좀 보면 알겠죠. 계획서 계속 작업 보자. 아까 전등 달았나 내가? 전등도 안 돼 튕겼나? 일단 전등. 화산 겨울이 빨리 끝나길 빕니다. 55분쯤 저장. 55분 내면은 누구든지 상관없으니 알려주세요. 아니면은 이 또 컴퓨터가 꺼지는 또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권총 하나 잡고. 야, 이거 품질 좋은 뭐지 이거? 옵션 좋은 거 많네 생각보다. 옵션 좋은 게 생각보다 많은데. 자, 얘는 또 저기 가서 또 무기 하나 지어주고 보자. 적당한 거 있다. 돌격소총이라고. 오, 명검이다. 명검 효과가 근접 피해량 1% 더 주고 조준 지역 64% 최대 내구도 5% 시장가치 102%나 더 준다는 명검이네요. 레전드리가 빨간색이라 그래. 레전드 템이 있는데 그거 빨간색이래. 자, 해적 상선입니다. 풀 팝시다. 보자. 일단은 기타 템들하고 템들하고 이제 술 팔자고. 야, 팔 거 많다? 저격소총 이건 놔둬. 화염병 팔고 맥주 다 팔고 다음에 노예 팔고 얼마지? 2900원 약덩어리? 약덩어리 2개 수입. 거래 끝? 얼마냐? 2874원 좋아요. 자, 약덩어리하고 은 갖다 넣고 현재 돈이 14,000원, 16,000원 있네요. 내가 10분마다 옵사한테 나한테 튕겨나? 그럴 리가 있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야 그건. 자, 빠르게 파이팅 넘치고 빠르게 움직여. 자, 음식 현재 672개. 조리할 놈은 조리만 해야겠다. 바깥쪽에 또 농사가 꽤나 잘 되고 있어요. 현재 마이너스 5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먹을 거 672개. 저거 다 분할하면은 300개 한 1000개 넘어가네. 아직까지 부족해. 많이 부족해. 아직까지 음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야는 뭐지? 야는 직업이 뭐야? 아, 없네? 직업이 예술이 있는데. 아, 그럼 예술이라도 해. 통나무 아니면 벽돌을 만들어 만드나? 내가 예술가가 아니다고? 아, 예술 마무네. 자, 일단 예술가를 아무나 지정을 해놓고 뭐든지 해. 그냥 뭐든지 간수 빼고. 자, 조각대에서 조각을 하고. 레드님 어서오세요. 가준호님 어서오세요. 준비님 어서오세요. 자, 베이스가 훨씬 커졌습니다. 아, 훨씬 커졌어요. 근데 역시 리몰드를 하면 시간이 진짜 잘 가. 다른 게임보다 진짜 리몰드를 하면 시간이 진짜 막 날라가. 진짜 빨리 가요. 자, 홉 빨리 해가 집안에 넣고. 기분이 좋지 않아. 제거됐고 현재 터렛 경계상황 문제없습니다. 방문객 또 누구야? 한 마리? 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싶진 않으니 패스. 자, 빨리 더 빨리. 보는 것도 시간 엄청 빨리 가요. 아, 그래요? 보는 게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이것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인류 셰프의 스토프. 이거를 두 개를 만들자고. 생산 인류 셰프의 스토프.
두 개 만들어갖고 좀 더 빨리 지금보다 좀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세 개 갑시다. 세 개 건설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역 저장 구역 확장해주고 건설 시작. 야, 지금 자원을 좀 파니까 렉이 좀 덜하네. 자원이 지금 얼마 없거든. 지금 자원이 얼마 없는데 렉이 좀 덜하네요. 자, 8인분 식사 계속 만들고 8인분 간단한 8인분의 간단한 식사 계속 만들고. 아, 오랜만에 오랜만이에요. 어서오세요. 근데 튕기면 분위기 끊기네요. 아, 그런가? 딱히? 하도 튕겨갖고 이제 뭐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어서오세요. 오일 목소리 오랜만이야. 어서 실한게 반갑습니다. 해적상선 술 받아라. 이건 뭐야? 아, 저격소총하고 산탄총 팔고 미니건 구입, 중기관총 구입, 그 다음에 해적상선 전화해서 맥주 다 팔고 거래 끝. 옮겨 베이스로 움직여라. 이건 뭐야? 또 왔네? 이제 저 전선을 이제 무적으로 만들 때가 됐나? 자, 대물기관총 더 왔고. 중기관총? 아니야, 대물기관총만 사자. 자, 대물기관총. 아, 대물인가? 아, 중기관총만 더 사고. 지금 제가 뭔 소리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녹여서 일단은 옷 같은 거 넣어놓고 이제 저기 전선에는 이거 다 해체. 이거 해체. 이제 여기는 미니건하고 중기관총으로 무장을 들어갑니다. 레이저 포탑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전기를 많이 쳐먹어 같은 걸 쳐먹어. 그냥 말 그대로 쳐먹습니다. 레이저 포탑은 너무 많이 먹어요. 전기가 말 그대로 레이저를 쏘는 거니까 전기가 진짜 허덜덜하게 많이 법니다. 자, 중기관총. 중기관총. 지금 중기관총 몇 개나 있지? 세 개 있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저기 하나. 이 뭐야 이거? 수면병? 뭐 같은 경우지 이건? 갑자기 수면병이 확 올라왔는데? 뭐야 이거? 뭔 갑자기 수면병이 올라? 잠에 못 낫는 병 아니야? 어차피 약 많으니까 약 치료하면 되나? 자, 현재 베이스 수리 중. 마지막 대물 포탑. 자, 저 뭐냐, 중기관총 포탑 저기 짓고 미니건 작동하고 있고 이제 여긴 안 뚫린다. 한번 실험해볼까요? 뚫리나 안 뚫리나? 와르그 소환해서 어차피 지금 또 와르그가 또 필요하니까 와르그 소환 한번 해볼게요. 난이도 극한으로 올려서 와르그 한번 소환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와르그가 필요해. 베이스 다 들어오면은 와르그 소환하고. 자, 준비하시고. 어딨냐? 소환술! 자, 인간 사냥꾼 와르그 소환했습니다. 와르그를 어마어마어마하게 소환했고요. 옵니다. 와르그 이제 수비전 들어갑니다. 아, 근데 미니건 불안한데? 야, 소리 봐. 야야야야야. 자, 보안 해체. 지금부터 수습 들어갑니다. 바로 대충 다 잡았고 이제부터 수습 들어갑시다.
간단해요. 일단 사냥으로 다 지정해주면은 다 알아서 합니다. 자, 그리고 방법을 생각을 좀 해와야겠는데. 그건 그렇고 또 튕긴 것 같거든요. 야, 와르그를 소환을 하면 안 돼. 이런 빌어먹을 와르그를 소환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개발자 메뉴에서 한번 부르면 튕겨요. 잡기 전으로 튕긴 것 같은데 지금. 부르면 안 돼. 51분에 튕겼네요. 아니 지금 야 10분만 나 진짜 한 번씩 튕기네. 야 정확하게 1분 남았죠. 딱 55분에 딱 튕겼어. 자 여러분 개발자 메뉴 쓰지 맙시다. 이거 쓰면 안 되겠어 이거. 이거 쓰면은 몸에 나빠 이거. 안 된다 이거. 튕기기 전이야 이거. 부르기 전 아닌가 마치. 아 부르기 전이네. 그러면은 일단은 개발자 메뉴 잠깐 꺼놓고. 맞네 딱 부르기 전이네. 딱 건설하고 있을 때. 움직여라. 아 그래요? 저는 이거 모두 충돌로 이게 튕기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수한 작품. 이거 보니까 예술 스토리도 있던데. 실패의 이스. 이 조각품은 어떤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는 5501년 6월 5일 눈에 띄는 과도한 힘으로 콤바로의 손을 묶는 뭐야 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콤바로는 후상을 입어 보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죽은 큰 까마귀 한 머리 아래쪽에 떠 있습니다. 뭔 개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이게 있다는 점. 스토리가 나름대로 있다는 점. 나름대로의 저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 더욱더 빨리 신속하게 음식을 만들어라. 빨라졌네. 화산기울 언제 끝날까? 뭔가 벌레가 왔다 갔다 거리는 것 같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 튕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드 충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과도한 모드로 모드로 지금 튕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좀비 모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엄청 튕길 것 같은데. 좀비 모드. 일단은 좀비 모드 볼만 하거든요. 막 죽어 나갈 거야. 좀비 때문에. 베이스 추가할까? 전력이 뭐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전력이 8개인가? 맞지? 8개. 태양광 8개인데 잘 버티네요. 채집할 거 하고 벼심을 그거 심고. 근데 감자가 좋나 벼가 좋나 하는 데는 아직 그게 없네. 벼가 빨리 자라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벼가 좀 빨리 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어 아직 어딘 게 더 좋은지는. 자 음식 1200개 2000개까지는 아직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제한, 세력, 상인자 치국이 마이너스 80이네. 전화에 미안하다고. 전화해서 설마 해서 안돼. 반찬도 있죠. 악마 가닥은 아직까지 수확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크곤 있는데 모르겠어. 뭔가 줄어드는 것 같아. 아 여기가 지금 1도네.
잠만, 갑자기 여기 추운 게 왔다? 아, 화산 겨울 때문에 지금 추운 거구나. 날씨가 추워졌어. 야, 화산 겨울, 이거 화산재 때문에 이거 지금 작물 다 죽겠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화산재 때문에, 오케이, 10도 됐다. 다 죽겠는데? 현재 실내 5도. 지금 저기 있는 건 다 옮겼나 보면? 저기 있는 거는, 와, 전체 다 옮기냐. 옮기는 것도 일이구만. 치료가 필요한, 번개라도 맞았나? 아, 수면병. 화재 발생. 바깥쪽 비 내려가면 뭐 해결되겠지? 관리자 모드로 화산 모드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게 다 영어라갖고 일일이 하나씩 눌러봐야 돼요. 해보려면은. 일일이 하나씩 눌러봐야죠. 기분이 좋지 않음. 매우 피곤함, 재미 부족, 불쾌한 환경, 그 다음 누더기 된 복장. 고쳐. 고치면 되는 부분이야. 자, 화산 겨울. 저기 280일 간다네요. 현재 130일입니다. 130일 흘렀어요. 1년하고도 10일 정도 지났네요. 이게 10일당 한 달이야. 10일당 한 달. 280일이니까 한 저거 한 300일 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 라이프님 패밀리 몇 명 있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명의 거주민. 성우님 항상 레이드콜에 대기하고 계세요. 레이드콜이 있어야 전화를 하고 뭐 어쩌고 하죠. 이제 스카이프를 아예 안 하니까 레이드콜이 없으면 연락 자체가 안 돼요. 할 방법도 없고. 지금 뭐 하나 남았나? M2 중기관총 하나 남았네. 보자. 음식 1175개. 농경지를 더 늘려야 되나? 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늘려야 돼? 이 게임 잘하는 노하우요? 그냥 처음에 동굴에서 베이스를 짓고요. 동굴에 베이스를 짓고, 이거 일단은 재배 지역 시작하자마자 일단 재배 지역 지정해서 감자 재배하고 건물 이제 안에 지은 다음에 이제 온도 맞추고 그냥 하면 돼요 이제. 아니면은 제가 제 모드를 보내드릴게요. 모드를 좀 깔면은 그나마 더 재밌고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 런타임. 계속 할 일이 없다고 지금. 할 일이 없어.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장 작업 때 내 뭐 만들라 그랬지? 할? 아이씨, 할은 무슨. 지금 11명이 할 일 없다고 지금 실증 내네요. 웃기고 있네 진짜. 11명이 지금 할 일이 없대. 이게 뭔 상황이야 도대체. 쓸어버려. 베이스를 직사각형으로 만든다. 가라 노예야. 그렇지. 빨리 빠르게 가자고. 자, 우발해서 없애고. 습격이다!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네 명인가? 다섯 명. 네 명이네요. 네 명. 네 명의 습격자들이 도착했습니다.
과연 우리 베이스를 뚫을 수 있을 것인지. 자, 비상 걸고 전부 다 비상으로 알람. 자, 베이스 귀환. 거의 뭐 다 죽어요. 아, 그래요? 해당 망했어요. 유튜브를 확인해보시면은 빨리 될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크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얼어 죽겠다고 지금?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 무시잼. 보자, 거주민 이제 쳐들어올 때 안됐나? 미니건한테 한번 썰려야지. 야들 진짜 힘들게 온다. 자, 달립니다. 산탄총수 막 달립니다. 죽어라! 끝! 일단 한 놈 제거. 그 다음! 다음! 두 놈 제거. 세 놈 제거. 네 놈 제거. 하나 살았네. 별로 살리고 싶진 않은데. 자, 제한 풀고. 경보 해제. 안전해졌다는 걸 확인했으니 경보를 해제. 야, 죽었나? 야, 갈렸네 그냥. 중기관총. 야는 미니건인가? 중기관총한테 갈렸네. 미니건한테는 오지도 못했네요. 순삭. 이게 중기관총이 사정거리도 길고 이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뭐지? 더 게임 크래시 2015 8월 2저에서 넥스트. 감사합니다. 또 튕겼네요. 딱 10분 거리로 튕기죠. 55분에서 짜리 11시 15, 11시 5분이니까 딱 10분 거리로 딱 튕겼네요. 야, 멋있어. 딱 10분 그걸로 딱 튕겼어. 야, 진짜 10분만 튕기나? 와. 10분 됐는데 저장하는 소리 없어갖고 튕겼네요. 설득. 아, 우리 지금 인원이 33명이에요. 지금 터지겠어, 지금. 베이스에 자리가 없어. 베이스에 지금 자리가 없어갖고 지금 추가적으로 병사를 징병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지금 베이스에 33명이네. 이게 전부 다 우리 베이스에 지금 사람들이에요. 너무 많아. 정확하게 10분마다 튕기는 걸 확인했으니 10분마다 누가 알람 좀 해봐. 이 양반들이 알람을 한다 해놓고 씨 뭐 알람을 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10분마다 튕기고 있어. 자, 들고 가서 화장터에 갈아버리자고. 자, 스겜. 제가 하겠으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아요.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석회암 덩어리 상황 해제 생산 석재 가공대 3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하려듯이 못하네요. 아, 그래요? 아,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아, 그런 부분입니까? 자, 석재 가공 보자. 계속 만들고 여기도 계속 추가. 여기도 벽돌 제작 계속 추가. 벽돌은 참고로 불이 안 탑니다. 벽돌은 불이 안 타요. 할 일 없으면은 저거라도 만들어. 이렇게 보니까 수경제와 추운거생 별로 필수에요. 아, 그래요? 여기 17도 상관없어. 일부러 그니까 화산겨울만 아니면은 여기는 24시간 재배되는 지역으로 골랐어요. 뭐야 이건 또. 야, 진압대. 뭐가 팡팡 터지네. 깜짝이야. 허허. 방금 터진 거 보셨습니까? 펑 터져보는 거 그냥. 조심해야 돼. 큰일 납니다.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또 저장하고 있던 거 다 날아갔네. 이게 선한계라서 터지는 건가? 이게 선이 한 개라서 터지는 건가? 왜 자꾸 터지는 거지? 팡! 터져보는데? 네, 일단 됐고, 수경재배. 수경재배기를 보자. 하나. 수경재배기 설치하고. 이렇게. 됐나? 뭔가 모양은 안 맞지만. 아니, 여기는 그거 심을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악마가 덕 심을 거야.
악마자액이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비싸요. 악마가닥이 키우긴 힘든데 그 대신 많이 비싸. 돈이 돼. 자, 마지막. 아하, 또 전기 나왔다. 키시만 5분 나왔습니까? 오케이. 신속하게 움직여라. 전기 나갔다. 흑점폭발 감사합니다. 망했습니다. 흑점폭발에다가 전기까지 나갔으니 우리는 망했어요. 상선, 이국 제품 상선 얘기해야겠네요. 또 팔아야지. 흑점폭발 망했다. 베이스에 전력이 부족합니다. 악마가닥 전멸! 젠장! 망했다! 이야, 전멸 감사합니다. 망했습니다. 아, 망한 부분이고요. 더 많은 전격 승리.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스나이퍼님 하이! 으하하하! 내가 왔다! 스나이퍼님 어서오세요. 왜 11시에 와요? 출근시간이 아무래도 퇴근시간이 한참 지난 것 같은데? 오늘 뭔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리 늦게 오십니까? 어쨌든 어서오세요. 오늘 좀 많이 늦게 오셨네요. 움직여라! 야, 빨리 여기 불 들어와야 돼. 지금 전기 나갔어 여기. 화산 겨울 때, 겨울 때문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망했어 지금. 전기가 안 찬다. 아까는 뭐 충전기 터져버리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무역선 오면 무역을 해야 돼요. 아, 드라이브 갔다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스나이퍼님을, 아, 보셨구나, 소음님께서. 유튜브로 보이니까. 맞네, 유튜브도 있지. 아, 가끔가다 저는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가끔가다 잊어버리더라고. 하나 둘 서이, 신속하게 팔아라. 그리고 가끔가다 리몰드를 하다보면은 눈이 멍해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도 몰라. 손은 움직이는데 입과 말은 지금 머리도 뭔 생각하는지 모르고 머리는 지금 자고 있어요. 입은 지 혼자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가다가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손 따로, 입 따로, 머리 따로, 그리고 눈 따로 움직여요. 눈은 막 저쪽 보고 있는데 막 팔고 있어. 판매! 얼마냐? 830원. 얼마 안되네? 야, 무기를 갈아할까? 무기도 갈아버릴까? 전기로 해서 무기도 용이하자. 계속 원거리 무기, 근거리 무기만. 보병검 말고 나머지는 그냥 다 갈아갖고, 장검하고 보병검 말고 갈아가 그냥 쓰자. 원거리 무기 권총하고 또 있지 않나? 당궁 이런 거 쓸모없는 거 됐어. 갈아서 그거랑 만들자고요. 쇼군 재밌게 봤는데 그렇군요. 쇼군은 제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컴퓨터 사양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성금을 모으든지 나발이든지 해갖고 컴퓨터를 강화 후에 뭐 쇼군을 한 번 더 다시 하든지 말든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비엠님꺼 유튜브 요즘 제가 다 온거 다 봄. 그렇구만. 저장! 그렇지! 자, 저장 타임이네요. 저장해주세요. 저장 완료. 야, 좋아 이런거 좋아. 저장할 타임이 딱 잡아. 저장하는거 좋아. 좋아요. 이런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지금 야들이 할 일이 없네. 다 심어나가고 농지를 늘려야 되나? 대대적으로 한번 늘려봐. 해체. 야, 한번 쓸어봐 저거.
우리 전력이 없다? 전력이 항상 부족하네요. 이 축정지로는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건가? 무덤 더럽게 많죠. 와, 이거 다 없애야 돼. 이것도 다 없애야 되고. 됐다. 그 다음에 외부 이제 또 재배 지역을 하나 또 만들자고. 이렇게. 여기에다 그냥 다른 걸 심을까? 소나무 말고. 표심자 벼를 심어. 벼를 심어갖고 이거 좀 그 야들 좀 바쁘게 좀 해야겠다. 야들이 좀 안 바쁘니까 놀고 있어. 곰탕들이 되겠네. 미리 저장 놨잖아요. 팅팅들 괜찮죠? 한 9분 후에 또 저장하라고 그러세요. 9분마다 하는 걸로. 왜냐면 빨빨하면 빨빨할수록 안전해지는 거예요. 튕기기 전에.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서 지금 이게 안 튕기고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해. 관심 있게 봐주세요. 아까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서 야들이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야들을 전부 다 구우려고. 그래서 저쪽에 여 보면은 화장터 있거든요. 화장터에 넣어버립시다. 애들을 싹 다 화장터에 넣어버릴거야. 자, 빠르게 움직여. 안쪽에 악마가 다 심고 이제 안 튕기겠지. 이제 안 터지겠지. 자, 10분 넘어갔네요 여러분. 역시 저장이 답이었어요. 자, 이거 전부 다 재배구요. 쌀 심자고. 여기도 쌀 심어야 되고. 아, 이건 그냥 나무 심자. 나무를 심어놓자고. 자, 신속하게 이거 전부 다 끌고 가서 저기 다 넣어버려. 화장터 안에 넣어버리고. 원인을 찾았다. 화장터 안에 적어놓으면 튕긴다. 자, 튕겼고요. 화장터 안에 적어놓으니까 튕기네요. 원인을 찾았습니다. 화장터 안에 저거를 넣어버리면 그냥 튕겨버리네요. 원인 발견. 아까 그 유골 있잖아요. 유골을 화장터 안에 넣는 순간 튕깁니다. 아까 그 유골 있잖아요. 유골. 그 뼈, 곰탕 끓이는 뼈. 이거를 화장터 안에 넣으니까 튕기는데. 맞다 싶어. 아마 맞을 거야. 이거 봐, 이거. 이거 아까 이거 킨 상태로 넣으니까 튕기잖아. 아마 이거 맞다 싶어요. 자, 그럼 아까도 이래가 튕겼지 않나? 맞지? 내가 이거 쓸어버린다고. 아까도 이래가 튕겼구나. 대충 원인을 찾았네요 여러분. 아, 대충 찾은 것 같아. 아, 맞기를 빌면서 정신파동 머리 터진다. 화장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무덤을 만들어놨구나. 야, 드디어 원인을 찾았다. 여기 찼네. 협동회가 하니까 막 찼네. 그러니까 썩기 전에 화장을 해야 되네. 썩기 전에 화장을 해야 돼. 자, 무역선 하나 진 채 지나가고요. 묻어버리자고, 나머지는. 무역선 뭐 있니? 일단은 장군 팔고, 저격총 놔두고 파쇄 수류탄 팔고, 그다음에 레어 산탄총 뒤에 적혔네요. 군용 방 뭐냐 이거 팔고 30원밖에 안 해. 끝. 미니가랑 혹시 원래 더 사놓을까? 미니가랑 얼리단 더 사놓고 대물 소총. 나중에 그거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 해놓고. 대물소총을 왜 사려면 나중에 메카 나오면은 대물소총으로 막아야 돼.
자,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오셨어요. 자, 원자재 상선 도착. 음식 800개. 일단 베이스로 음식 800개 빨고 시작하자. 됐고, 통나무 다 사고. 맥주 다 팔고. 강철 다 사고. 피셔 5분 남았습니까? 오케이. 사람 가죽 다 팔고. 석회벽도 놔두고. 인육 천 초콜릿 놔두고. 플라스틴? 패스. 들고 와. 가라 멍멍이. 자, 빨리 저 무덤에 다 묻어버리자고. 야, 무덤이 거의 다 가득 찼어. 말도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계속 전전이 나는 거 봐서는 용량이 부족하네. 늘려야겠다. 대대적으로 한번 늘리자고. 이렇게. 대대적으로 일단 별목 한번 하고. 빠르게 가자. 야, 확실히 빠르네. 피시방 4분 남았습니까? 그렇군요. 자, 철발견. 다 됐나? 홍길 공격. 자, 바깥으로 온반. 천 조각이 300개가 안 되는데, 300개밖에 안 되는데, 이 밑에 파란색 조각으로 다 깔 수 있나? 여기는 축전기 한번 쫙 놔둬보려고요. 축전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자, 대대적으로 한번 보수합시다. 아니,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전선으로 입고, 전선으로 입고, 겨우도 전선을 이어주고. 움직여. 다음 여기는 축전기 다 들어들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충전할 양보다 그게 더 적어서 그래. 자, 일단은 축전기를 가득. 저장해야 될 기계 더 부족하니까 지금 계속 꺼져버리네. 전선. 자, 이어주고. 여기 스위치 하나 놔둘까? 메인 전력하고 그냥 보조 전력하고 바꿔놓게. 충전량은 많을텐데 계속 꺼지네. 피시방 1분 나왔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류가 계속 생기네요. 뭐지? 오류가 생기는 원인이 도대체 뭐지? 이 컨테이너 오류 같은데 보니까.
이, 그니까 이 컨테이너 오류 같아 아무리 보니까. 자 갑니다. 저장. 저장은 무조건 10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류가 뭐가 나오는데 영어라 해석이 안 돼. The least west CHUN checking map map로 뭔 뭐 헛소리를 하는데 모르겠네요. 일단은 패스. 뭔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채광할 게 많네? 아, 철이 다량으로 막 매장되어 있는데 여기? 또 떴어! 저장 한번 하니까 좀 낫네요. 자, 철을 대대적으로 한번 채집을 하고. 와, 철 많다! 철이 정말 많은데? 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최대한 복구를 해보라고? 복구선 안 돼. 여기도 철이네. 다 철이야, 이건 철. 철풍년이네요. 안 무너지나요? 여기 지금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질 만큼 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안 무너질 만큼만 파고 있습니다. 한두 번 파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북괴군이라서 맨날 천하 딴 걸만 파잖아. 그래서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지는지. 야, 이거 철 계속 나온다. 와. 여기 이제 철 고갈됐고. 철맥이네, 철맥. 또 뭐 떴다. 저장할 때마다 뭐가 뜨네. 그러면은, 이거 자동 저장을 한 3일만 한 번씩 하자. 7일마다, 일주일마다. 아니다, 이거 안 돼. 3일마다. 혹시나 또 재수 없을 경우가 있어. 보자. 불러오기 후 일시정지. 상세기로? 내려놓자고. 철광산. 철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자, 여기도 고갈됐고. 여기도 있다. 야, 철풍년이다. 철풍년이 철풍년. 일단 한번 DB 있고. 벽을 일단은 여기는 플라스틸. 됐어. 움직여? 뭐야? 식자재 부족이라고? 이게 뭔 상황이지? 야, 우리 여기에 식자재 부족 있다? 이게 뭔 상황이지 이게? 저 지금 뜬금없거든요. 지금 여기 식자재 부족도 없거든요. 우리 베이스에. 야, 천하에 우리 베이스에 식자재 부족이다. 뭐지? 아, 온도 때문에 지금 재배가 늦다고. 아, 문제가 생겼네. 재배 시설에 문제가 생겼어. 저 대대적으로 한번 또 함께 하겠네. 아, 우리 베이스에 이게 떴다 하면 이건 쪽팔린 일이야. 아, 전부 다 전투 농사를 시작하라.